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을 치료를 해야 되나, 잠을 못 자면 그러면 나빠질 수도 있나요? 왜 처방전이 있는 약과 없는 약으로 구별을 하느냐, 그러면 요즘 말하는 졸피뎀 효과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얘기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F코드, 너 낳고 나혜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불면증. 현대인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다는 불면증입니다. 밤마다 잠이 잘 안 와서 이 불면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만성불면증이다. 이거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자기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슬립 하이진이라고 하는 수면 위생. 자기 습관이죠. 잠잘 때 습관이라든지 나도 모르게 뭐 잘 때 우리가 코골이가 심한다든지 뭔가의 신체적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것은 추천을 드리고요. 불면증을 치료를 해야 되나? 실제로 기저질환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암이 있거나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은요. 당연히 잠을 잘 주무시려고 노력하시겠죠. 근데 잠을 못 자면 그러면 나빠질 수도 있나요? 이게 잠과 아주 정확한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잠을 못 자면 우리가 호르몬이 잘 균형을 찾지 못하고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암이 재발하거나 암 환자의 경과, 예후가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서 불면증이 위험인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이랑 뭐 일대일 매칭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불면증은 기존 기저질환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 뭐든지 마찬가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들도 불면증이 다 악화 요인이 된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검사가 수면 다원 검사. 그거를 이제 폴리솜노그래피라고 해서 자면서 뇌파 뇌 활동을 찍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때 이 사람이 침대에 누웠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자는 동안에 잠이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려가야 되는데 쭉 깊이 잘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이 2단계에서 멈춰서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지도 봐야 되고 또 한 잠의 주기가 보통 1시간 반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인데 그 주기가 잘 반복이 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꿈을 꾸는 잠과 꿈을 꾸지 않는 잠. 우리가 REM 수면이랑 non REM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수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수면제를 먹을까 말까? 당연히 안 먹는 게 낫죠.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잘 잘까? 아니면 안 먹고 계속 못 잘까? 두 개를 선택하라면 저는 먹고 잘 잘다.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불면증이라면 차라리 이 수면제를 먹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다만 수면제를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Q&A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선 Q&A 1번, 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제와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제는 뭐가 다른가요? 왜 처방전이 있는 약과 없는 약으로 구별을 하느냐? 병원에서 처방을 드리는 수면제는 보통 마약류에 포함이 돼서 마약은 아니지만 향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국내 기준으로 처방전 없이 사는 수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감기약에 있었던 졸린 성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비염약 같은 거 먹으면 졸립고 이런 약들이 많은데 이런 계열의 보통 항히스타민이라고 하죠.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뭐 많이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 잠을 유도하는 인체 호르몬 성분을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멜라토닌을 실제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팔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팔지는 않습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근데 이 멜라토닌은 사실 생각보다 금방 도와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멜라토닌을 먹으면 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불면증 환자들은 멜라토닌? 아, 전혀 도움 안 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드리는 수면제는 우리가 흔히 알려진
졸피뎀이라든지 그 이외의 안정제 계열인데요. 우리가 GABA라고 하는 이 GABA 채널에 작용을 합니다. 이게 뇌에서 이 안정을 담당하는 아주 대표적으로 중요한 그냥 리셉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 GABA 채널을 우리가 잘 안정을 시켜야지, 예컨대 뭐 간질 발작이라든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흥분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면 릴렉스돼서 잠이 온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히스타민제처럼 완전 다른 것도 있지만, 머리에 직접 작용하는 수면제들은 GABA 채널을 통한 수면제이다. 이 머리에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약의 성분이고, 그래서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머리에 안정화되는 세포를 그냥 직접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정신도 안정화되고 근육도 이완되고 이렇게 흙 하다가 잠이 드는 거다. 그러면 요즘 말하는 이 졸피뎀, 수면 유도제라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졸피뎀은 다른가? 요거는 사실 좀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뇌의 GABA 채널 중에서 일부만 건드리기 때문에 전신 이완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없어요. 또 잠이 드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효과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클수 있다는 얘기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기억이 마취약처럼 확 끊기는, 우리가 이제 암네지아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이 졸피뎀이라는 약을 거의 한 20년 전쯤에 저도 한번 못 자니까 한번 먹어보자고 먹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다음날 저는 집에 무슨 강도가 들어왔나? 약을 먹고 저는 분명히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냉장고에 있던 이 콜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나?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콜라가 어디 갔지? 그러고 보니까 쓰레기통에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깨서 콜라 한 캔을 먹고, 또 알아서 잘 부셔서 이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고 잤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무서운 약이구나라고 생각했고, 이런 부작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시엔 자기가 정신이 말짱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글을 쓰거나 뭐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뭐 전화를 하면 횡설수설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면 유도제라도 먹고 바로 자야 되는데 딴짓하면 안 됩니다. 이때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의존성이 없는 수면제가 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졸피뎀 성분은 의존성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금단이라고 하는 증상이 없고, 이런 안전한 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심리적 의존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왜냐면 잠을 어떤 약보다도 개운하게 자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약 먹으면 깔끔한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날도 그냥 수면제 먹고 자자, 고민하지 말고라고 하게 되는데, 아주 못잘때 있잖아요. 뭐 고민도 많고 너무 막 여러 가지가 스트레스가 많고 이럴 때는 보통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한달 이상 수면제를 매일 먹어야 된다? 특히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문제가 있죠. 수면제를 먹고 자다가 깨면 또 먹어도 되나?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반알만 먹고 자자. 그리고 10시에 먹었어요. 근데 10시에 먹었더니 막 12시에 깼는데 잠이 안 와요. 나머지 반알을 또 먹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고민하다가 2시가 됐어요. 진짜 고민이죠. 지금 날밤을 새야 되나? 이제 적정 용량을 지키는 선에서는, 물론 아까처럼 한 알이 적정 용량인데, 반알 먹고 나머지 반알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별로 굉장히 차이가 크긴 할 텐데, 전문의나 자기 주치의가 있으면 상의를 하시고요. 수면제를 먹고 자다가 깨면 또 먹어도 되냐? 이거는 자기가 다음날 몇 시에 활동을 할지에 따라 다를 텐데, 최소 6시간 정도는 확보가 됐을 때한번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제를 끊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면제를 끊고 싶으면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게, 수면제를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수면제를 딱한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수면제라는 게 인류가 발명해 놓은 좋은 약인데, 참 이게 얄궂은 게한번 먹게 되면 유혹이 있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끊는 것이 상책은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못 자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안정을 취하게 하고 자는 이 수면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면제를 그냥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심리적으로 수면제에 의존되어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거는 수면제와 별개로 본인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은지, 마음이 취약하다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뭔가 의존하고 싶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잠으로 도피하고 싶거나 그래서 마음이 불안, 우울하지 않은지를 잘 상담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제가 불면증을 극복하는 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수면은 내가 잠을 자려고 자는 게 아니라 잠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못 자거든요. 잘 자야지. 오늘은 기필코 잘잘 거야. 이러면 절대 못 자고요. 자기가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특히 누웠을 때는 뭔가 생각이 많아서 대부분 못 자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점진적 이완법이라는 훈련을 조금 해보면 좋은데, 그냥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힘을 꽉 줬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례로 이완하는 느낌을 느껴보면서 그냥 몸의 느낌에 빠져보는 거예요. 이게 잠잘 때는 아무튼 뇌를 스위치를 오프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오프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의 감각에 집중하고 약을 먹었으면 적절한 시간에 누워서 자는 루틴을 생각 없이 실천하면 됩니다. 아셨죠? 잠을 잘 자려고 오늘 밤 무엇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 못 잡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잘못 주무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루틴을 꼭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 수면 장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